절기에 오늘은 특별히 속죄에 관련된 이 금식 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절기편을 먼저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할까요? 자, 먼저 나팔절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에 관련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네. 7월 첫날, 7월 1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러니까 설날이죠. 설날인데 왜 7월 1일이 되었는가?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 언제죠? 종교력? 유월절이 있는 그 절기 때가 바로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지다 보니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7월 1일이 되어버려요. 야, 이건 그래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몇월몇 일이라고요? 대충 이해를 하십시오. 네.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그런데 왜 7월 1일이 되었어요? 바로 유월절. 출애굽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해라.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1일이 돼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에. 그래서 이것이 당겨져서 7월 1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이 7월 1일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설날. 네. 그러니까 이게 달이 안 맞죠, 우리에게. 우리는 설날이 한 2월 달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보게 되면 10월 아니면 9월 그렇게 설날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대절기인 나팔절 그래서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우리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절기가 기록되어 있죠. 26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 너희는 성의를 열고 스스럽게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살폈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바로 이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일곱째 달 7월 10일, 바로 그날은 속죄일입니다. 근데 그날 구체적으로 뭘 하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는 날. 그래서 이들에게서 공식적 금식일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속죄일 날이에요. 이들은 이때 금식을 하는 거죠. 자, 28절, 이 금식하며 속죄를 지키는 그들의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 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2.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금식하는, 그래, 자기를 괴롭게 한 날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날의 안식일. 쉬는 날로 하나님 제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면 이제 10일째, 7월 10일째 속죄일,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죠. 그게 33절부터 36절까지. 자,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는 어떤 도둑도 하지 말지니라. 이제 열다섯째 날부터 이제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8일날 이제 대성회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축제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초막절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무엇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요? 바로 속죄일,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바로 이 금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이 3대 절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만 오늘 본문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속죄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은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2절은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3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금식, 이 속죄일에 있었던 금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볼까요? 싫어하셨어요?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지키는 것. 이들이 금식한 날에 뭐 했어요? 네, 온갖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일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안식일로 지켜라. 일하지 마라. 그런데 이들은 오락을 즐기며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즐기며 온갖 일을 시키는 것. 누구에게 시켰을까?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는데 이 금식 절기인 이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4절 또 읽어볼까요? 58장 4절 또 읽어봅니다. 58장 4절. 그들의 이 금식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노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금식. 자, 아까 읽었던 5절, 자, 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들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금식의 형태.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네, 이따위로 금식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열납되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접해봤을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 절기라는 관점에서 봐야만 온전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금식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실은 이 금식,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우리가 끄떡하면 행하는 금식이 아니라 속죄일에 행했던 그 대절기에 행했던 금식, 금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냥 1년 중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는 금식이 아니라 대속죄일에 행했던 그 금식에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절부터는 6절, 7절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점검하고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금식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뭘 않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십니까? 금식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뭘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뭐죠? 금식하면 뭘 앉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밥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는 어떤 소극적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입견을 깨는 그런 금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58장 6절 읽어봅니다. 자,
58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뭔가를 자꾸 안 하는 쪽인 것 같으세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대단히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정치적 구호일까요? 정치적인 이야기일까요? 정치적 속박, 정치적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라는 그런 명령일까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까지 갈 텐데요. 61장, 자, 이사야 61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61장 1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6절, 이 6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 58장에 이 6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또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조금 달리 표현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자, 누가복음 4장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이 말씀 사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성취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4장의 그 배경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자,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은 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누구의 금식일까요? 자, 1절 2절을 읽어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다. 자, 여기 누구의 금식이 나오시죠? 예수님의 금식. 며칠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일간. 그리고 이 40일 금식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 금식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따라했습니다. 61장 1절. 네. 자, 18절을 함께 했습니다. 18절. 아니, 17절부터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21절 맞았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히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61장 1절의 말씀은 누가 성취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뭘 하심으로? 자,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이런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이런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해방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뭘 전파함으로? 내가 성령 받아 성령의 임하심으로 내가 무엇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이런 억압과 이런 그 이 속박 속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속박, 억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억압과 속박 속에서 해방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억압과 그 이 속박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죄예요, 죄. 이 정치적 속박과 억압에서의 자유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정치적 해방,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주님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이런 죄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나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죄의 속박과 억압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께서 하시죠.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죄의 속박과 억압 속에 있는 자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58장 자, 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58장 6절. 자, 이런 맥락. 자, 예수님에게로까지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생겼다고 봅니다. 58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 여기서 결박, 멍에, 압제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죄의 속박, 멍에, 죄의 멍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풀고 끊고 끌어주고 꺾고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런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 금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은 사실상 뭘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금식은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의 이런 전파를 위해서 사실은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금식하느냐.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 지금 현 사회, 현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적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초막절은 무엇과 연계됐다고 그랬죠?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력으로 세는 초막절이 있죠? 언제죠? 자, 음력으로 세는 초막절은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죠? 근데 이제 양력으로 세는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초막절은 무슨 형태로 바뀌느냐 하면 수장절로 바뀌어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제 초막절은 광야 시대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제 초막절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정착하면서 뭘로 바뀌느냐면 대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 감사절 절기로 바뀌어요. 이제 첨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양력 초막절은 언제죠? 추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과 무엇이 연계되어져 있어요?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연계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에 주력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이런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 죄의 억압과 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금식해 볼 의향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양력 이 초막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아이, 올해도 또 해? 그게 아니라 아이, 지겨워. 태신자 같고 위에서 기도하고 잘 안 오는데 아 짜증나. 또 안 해. 이번만 시간 잘 넘기면 또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막절, 추수, 감사절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 멍에의 줄에 압제를 그리고 멍에의 그런 무게에 지금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끌어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저 멍에를 꺾어주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그 영적 그 영혼의 추수의 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영혼 속에 그것을 위한 금식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네. 할 의향들이 있으시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뭘 안는다, 뭐 욕심을 막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어떤 그런 형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 그런 금식. 자, 그 다음에 7절을 볼까요? 7절. 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5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니. 이건 다 뭐인 것 같아요. 7절은 이제 6절은 죄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의 그런 내용이라면 7절은 뭐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에게 집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고륙을 피하지니 고륙은 친척을 의미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자를 피하지 않는 것. 도와주라는 얘기죠. 결국 이웃들, 형제들을 돌봐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6절과 7절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식의 패턴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안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면 뭘 자꾸 안는 쪽으로 밥도 안 먹고 뭘 하지 않고 막 자꾸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 또 7절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 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네, 너희들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손을 내밀어 도우라고 너희들의 이웃뿐만 아니라 권력, 형제까지 너희들 돌보라고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패턴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금식의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해서 이제 양력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시는 금식,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 돌봄과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네,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어떤 경우는 며칠간 작정하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에 금식하며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속죄일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제 접시를 이렇게 놓는데요 이제 회당 같은데 접시를 놓겠죠 그래서 각 구제기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관들 그런 이제 그 푯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요.
뭐 1번부터 한 10번 아니면 많은 그런 대상이 있으면 한 20번까지도 있겠죠. 그래 작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여러분들. 단순히 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속죄함을 받았다 하면서 축제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취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럴 때, 자, 그리하면,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는지 이제 그 목록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생 속에 맺게 하시는 열매들. 자, 8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야리. 아,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 기뻐하시는 금식. 열례 행사. 아, 지겨워.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찌하건 내가 금식이라도 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 그 이웃들 돌보기 위해서 내가 한 끼 아니면 두 끼 세 끼 이렇게 우리가 줄이면서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심정으로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갖고 그러면서 영혼 구형과 또 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8절의 은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내 빛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입니다. 내 빛이 너에게 허락한 빛이 세상에 바라게 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라. 아,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치유가 급속히 임하도록 내가 할 거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너는 공의를 내가 인정하는 공의에 행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나 너에게 내 영광을 허락할 것이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절을 또 읽어볼까요? 구절. 네, 구절. 예,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예. 자, 구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네.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왜? 네가 내 기뻐하는 뜻에 응답했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응답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근데 애들 표현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는 아주 쌩까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쌩깐다. 전혀 반응 없고 에이 싫어요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셔. 하나님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좀 멀찍이 좀 떨어지세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어려울 때 부르짖어요.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응답하니까 하나님도 기쁨으로 응답하시잖아요. 부르짖을 때는 언제입니까? 삶이 정말 긴박할 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대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구절 하반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왜? 네가 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10절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의 약속인데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금식 우리가 7절에서 다룬 내용이 다시 리바이벌 되어지고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뭐냐면 심정이 통한다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린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왜? 도와줌으로. 그랬을 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너의 인생은 빛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다. 너의 인생 속에 어둠은 다 물러가고 너의 인생 속에는 빛만이 가득하게 할 것이다. 11절. 11절.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자녀 세대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12절입니다. 11절까지는 당사자이지만 12절은 이제 후대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은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들 다시 세우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이 될 것이다. 누가요?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현장이 지금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서. 그렇죠. 오래 황폐되고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인물이 너희들의 날짜들, 너희들의 자손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로 시작되어지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는 이 절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지금 오늘 58장에서는 그 금식일, 금식하는 날, 그날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잖아요. 왜요? 이것을 통과할 때 축제의 초막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추수의 어떤 그 감사의 절기. 근데 이 대속죄일이 없이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을 통과하고 우리는 축제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 추수, 감사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식을 제대로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안 하는 쪽, 뭐 밥을 안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와 어둠의 권세에 그 속박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그리고 이웃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돌보는 것.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아니면 우리 서로 같이 믿는 우리 형제들까지도 함께 돕는 그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8절부터 12절에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음력으로도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만 양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왜냐하면 음력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이제 양력으로 우리가 실제 실현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음력으로만 나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죠. 음력으로 또 양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 정말 고맙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설날이 두 번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설날에는 세뱃돈을 두 번 받잖아. 그렇죠. 양력 1월 1일 날 세배해서 돈 받아내고 그래서 설날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받아내고 설날이 두 번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음력으로 지내고 양력으로 또 지내고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음력으로 한번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그때는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막 탁 치면서 막 했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 절기를 앞두고 막 말씀을 살피면서 곧바로 이렇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은 레위기 23장이나 아니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런 문자적 그런 내용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바빴지 이런 깊은 이 이사야 58장의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가 터치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터치하게 만드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에 11월 셋째 주야. 11월 셋째 주. 근데 목사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실은 요건 구령을 위해서 태신자 같기를 합시다. 시커도 우리가 새벽에 작정하 기도합시다. 시커다 전도합시다. 시커다.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걸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자.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절기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맞고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어영부영하고 아 그런 거 왜 피곤해 스트레스 그러지 말. 그 이동희 목사님 재작년인가 모셨었잖아요. 그분 아주 이 모습은 약한 것 같은데 강한 분이거든요. 그 설교 중에 얘기하셨나요? 저하고 사담하면서 얘기하셨나요? 전도 주의를 정해놓고 전도에서 같이 오지 않으면 교회도 오지 말라고. 성도들한테 오지 말라고. 전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올 거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성도 중에 하나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천국 못 갈 거라고. 왜 내가 천국 못 가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목사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네, 기분이 안 된다. 안 든다는 거죠. 목사가 왜 이렇게 막 전도에 막 내몰고 그래. 근데 저 목회를 해보니까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이 안 움직여요. 스스로 알아서 죽을 때까지 안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왜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 그래서 뭔가를 형식을 만들고 어떤 기간을 만들고 플랜을 수립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알아서 안 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알아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나의 어떤 그 어떤 생각과 의견과 그런 걸 존중해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 자체가.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중요한 절기들을 놓으시고 어떻게 해서건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만드시는 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스스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1년 12달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에 추는 그 춤이 있어요. 중요한 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 강강술래 있죠? 강강술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는 그 뱅글뱅글 도는 춤이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는 뱅뱅뱅 돈다는 거예요. 1년 12달 돌고 또 다음에도 또 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우리 옛날의 강강술래 같은 그런 춤을 춘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께 다시 내년에, 내년이 또 올해가 되게 하셔서 또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이번 우리 음력으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제 다시 양력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 그 금식을 우리가 도모하고 단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 문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금식하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그 처절함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 왜 줄인, 아까 그 10절에 보면 줄인 자의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할까요? 내가 줄여보니까, 금식하면서 줄여보니까 줄인 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그 결박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듯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죄의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내가 줄이면서 줄인 자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네 뜻을 관철하고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끄떡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곡기를 끊고 하나님 협박하듯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따위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금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협박하듯이 협박성 금식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이해가 되죠. 밥안 먹어. 애들이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곡기를 끊고 대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나이를 헛먹고 신앙생활을 헛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나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우리가 향하여서 나가며,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여 진정 죄의 속박과 압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그 사역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내 주림을 통하여 주린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울 마음과 도울 그 손을 펼침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의 그런 시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바라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것은 죄와 그리고 재앙과 저주의 그 속박과 압제 속에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들이 금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집이 없는 자를 돌보며 또한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권력 친척을 돌보는 바로 그 일, 이웃과 형제를 돌보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돕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40일간 금식 기도하심으로 바로 이 말씀을 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을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면 우리도 금식을 통하여 이루고 성취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